우원식 의원,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한 게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그건 정부 아니라도 어민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재판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재판소는 이제 결정의 구속력이 좀 있지만 네. 이것은 해당 국가들에게 권고 결의. 그래도 이것이 국제 여론을 움직이고 그렇죠. 일본을 움직이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인권이기 때문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3세대 인권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그 개인들은 국내적인 어떤 구제 원칙을 마친 이후에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가 아니라도 제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간단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정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뉴스 커멘터리 이장희 교수께서 출연하셔서 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네바에 제소한다. 이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 된다 이런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 문제를 갖고서 오늘 아마 제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가장 활동이 많으십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의원님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단식하실 때 저희들이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몸은 좀 어떠? 한 15일 하셨죠? 네, 15일 했고요. 네. 이제 뭐 한 6주쯤 이제 경과되고 있어서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단식을 15일 하시면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데요. 아니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민주화 운동할 때도 감옥에서 좀 하셨죠? 네, 감옥에서 좀 했었죠. 네.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를 저희들 네네. 기원하고요. 자, 오늘 9시입니까? 기자회견 하시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해 이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거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나 런던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주 중대한 그 위반이 있는데 네. 그런 협약들은 국가 간 협약이기 때문에 되게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당이나 단체가 할 수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물론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게 압력을 넣을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거 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네. 그 개인이나 단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네. 9시에 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특별 보고관들이 있는데 보고관에게 진정하고 보고관들이 네. 총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네. 그것이 수용이 되면 이제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 네. 오늘은 1차 진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1차 진정에는 민주당 등의 이제 야4당 국회의원단 그리고 5대 종단 관계자들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공동행동의 대표자들 이렇게 네. 함께 제출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개인 또는 단체가 이렇게 진정할 수 있는 제도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오염수 관리와 관련해서 아주 세 분의 특별 보고관이 중요한데 유엔 네. 독성 물질 및 인권 특별 보고관 네. 마르코스 오렐라나라고 하는 분이 있고 네.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보이드라는 분이 있고 네. 식량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파크리라는 분이 있는데 요 세 네. 보고관이 여기랑 직결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 세 분들에게 이제 일단 진정을 보내는 겁니다. 네. 저희들 내용은 네. 이게 그 이런 환경 해양과 인류 미래에 대해서 그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네. 사람들의 인권 향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는 네.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침해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후쿠시마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의 위험성 네. 세 번째는 정당화의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
도쿄 전력이 금전적 이익만 고려하고 이 세계인들의 그 건강과 생명을 네. 희생해 가면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문제 이것이 정당하지 네. 않다라고 네. 하는 정당화의 그 원칙을 위반했다. 네. 그다음에 알프스의 성능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네.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환경해양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의무 규정을 위배한 거. 그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환경해양 문제. 네. 또 이 오염수 시료가 충분히 심층수 퇴적물에 대한 전체 방사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네. 점들을 문제로 삼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진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정을 하고 예. 또 저희도 이제 QR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네. 이 QR 코드는 2차 진정을 위해서 진정인단을 모으는 겁니다. 아, 국민들 전체에 들어가면 QR 코드에 들어가면 진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서 8월 말에 한 번 더 하려고 2차 진정까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국민 전체에 저걸 하시는 거죠, 결국은요. 네네. 자, 그럼 이제 1차 진정, 2차 진정 계획하고 계신데, 1차 진정 오늘 하는 것이고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야사당이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요. 예. 일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수용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우리가 다 국제 인권 규약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권고를 하면 네.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의무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 이 세 분 앞에서 얘기한 세 분은 이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이미 2021년 4월 15일 날 그 세 분이 표명한 바가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올해 1월 15일에는 네. 유엔 인권이사회 마셜 제드 대표. 네. 또 오염수 투기는 환경 인권에 큰 위험이다. 아.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권이사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주목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나요? 이 검토하는데 그 보고관들이? 일단은 9월 중순에 네. 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총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그런 권고안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일본이 지금 해양 오염수 투기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네. 자유권선택 의정서 네. 여기에 주요 체결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권이사회 권고를 결의할 경우에 준수할 네.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됩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 특별 면담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런 이제 그 유엔 9월달에 유엔 총회에 네. SDG라고 하는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예. 개최될 때 여기에 맞춰서 유엔 인권위에서 특별 절차도 지금 진행하는 거고 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 사안을 제소하고 런던 의정서 위반 이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잘 안 되겠죠. 뭐. 그렇긴 한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서한을 제출하는 것에 맞춰서 예. 저희들이 9월 초에는 유엔 총회를 유엔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네. 유엔 그 총장 특별 면담도 추진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IAEA, UNEP 이런 유엔 환경 계획 여기를 직접 방문할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뭐 방일하신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일본 국회의원이 약간 후퇴를 해서 일본 네. 여론이 네. 전에보다는 찬성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일본 언론과 정치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후퇴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도 좀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거기 시민사회나 이런 쪽도 어민단체 여기는 네. 반대 입장을 아직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연대 교류도 필요하고 또 네. 8월 말 9월 초쯤에 방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국회의원들로서는 일본 3차 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분명하게 더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단식하실 때 저희가 인터뷰 한 두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네. 의원님께서 이런 의원 외교, 의원 외교, 그러니까 결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원 외교 활동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좀 주력하신다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제기구를 설득하고 또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네. 제기하고 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나 국제기구 단체 대표자들을 만나는 일, 예. 또 국제적 과학자 전문가들과 연대하고 또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또 거기에 정치인들과 연대하는 일은 이 일을 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네,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홍콩이라든가 또 그 태평양 네. 그 도서 국가들 이런 네. 부분과의 연대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 싶은데요. 아니, 그럼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충분히 지금 연대하면서 교류도 하고, 또 그 방안도 찾아나가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사히신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사히신문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한국의 총선 이전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방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는 가까이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이해해서, 일찍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네. 어제 아사히 신문의 한욱기 논설위원인가요? 이 사람이 썼어요. 네. 그렇게 저도 그걸 보고서 정말 눈을 의심했는데 네. 이 문제를 총선의 이익 불이익을 따져서 네. 그 일본에게 빨리 흘려라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있다면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사히 신문의 그런 기사를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건 진짜 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게. 예. 아니 근데 네. 자기네 정치적 이익, 정권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출을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기사인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같이 제 야당과 시민단체와 같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마 국민들이 반갑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의 네. 계획들, 근데 오염수 여론전이 좀 힘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워낙 사안이 큰 게 막 펑펑 터지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게요. 이게 뭐 사안을 사안으로 덮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저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이슈가 이슈를 덮는 네. 상황의 연속인데 네.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일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항의하고 네.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생기고 뱀머리 또 뭐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예. 뭐 이런 걸 보면서 예. 정부 여당발 실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게 너무너무 실정이 많은 게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네. 그렇지만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는 네.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을 제기하고 네.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전국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각 시도당 17개 시도당의 총괄대책위원회 다 만들어가고 있고 또 시민사회와의 이 단일한 대우를 꾸려나가는 일을 해나가고 있고 네. 또 뭐 배지도 만들고 스티커도 만들고 카드 카드
그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네. 돌리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고 네. 또 QR코드도 만들어서 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것도 확장하고 유튜브 네. 영상 뭐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절대로 다른 이슈로 덮이지 않도록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네. 우리 사회에 큰 흔적이 남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막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예. QR코드 좀 알려주시고 예. 네, 저희들의 카드 뉴스도 좀 많이 네. 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하셔야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염려하고 우려하는 바대로 이 8월 말에 방출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8월 말에 그 이제 일본 판단에 따른 건데 네. 저희는 이것이 국제해양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네. 자기네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행위는 주권적 행위지만 네. 주권이 넘어서는 지역까지 피해가 미치는 거는 그 일본 주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피해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뭐 저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것을 네. 거의 방치해 놓고 네. 또 빨리 해라. 하고 있지 않고 네. 아사히 신문과 같은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 정도가 돼 있으니까 네. 일본이 이제 방류를 하면 네. 그래도 막아야죠. 그래도 왜냐하면 막아야죠. 이게 한 번 흘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양 흘리는 것만 해도 30년이고 또 그리고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게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네. 이게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어떤 학자는 네. 뭐 300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역적으로 장기간 미칠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속적으로 막을 노력을 해가고 네. 또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하는 문제나 또 이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런던 협약 위반이라든가 네. 국제 네. 그 해양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네. 정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원님 기자회견장에 가셔야 되죠. 네, 네, 그래야 됩니다. 아유, 오늘 말씀 바쁘실 텐데 아주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반갑고요. 앞으로도 네. 응원하고 계속해서 네. 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